가수님이 또 이현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 잘생겼죠. 그렇죠. 예, 예. 특히 예. 힘이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 보셨어요? 아, 예. 저도 못 봤는데 보셨나요? 자, 또 준비하신 곡이죠. 남자의 눈물, 바보사랑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예. 오늘도 평행선도 네. 부르시고 아, 평행선? 네, 또 어쩌다 많은 친구들 예, 예.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를 준비했네요. 그렇죠. 다 같이 또 떼창으로 네. 불러주시면 네.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미남 가수 이현승 세 분에 함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영덕 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답별님들 그리고 우리 바이진 우리 찐팬분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해주신 우리 연예 예술인 협회 우리 하창서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또 초대해서 우리 나팔박 우리 제가 좋아하는 진짜 친한 형 찐형 우리 나팔박 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군수님 가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군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시고 그리고 많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제 신곡이 나왔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혹시 그 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 그래요? 제가 히든싱어 서른도 편에 나와서 제가 정읍 서른도로 나왔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덕에 왔으니까 영덕에 있는 군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에코도 그냥 넣어주세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고장 경상북도 영군 영덕군에서 이연승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신곡 남자의 눈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정말 우리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영덕에 사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팬분이 여기 영덕에서 저 동광어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현태네라고. 그런데 그분 덕분에 이 사실은 대게를 먹으러 여기 자주 왔었는데 이렇게 오늘 뜻깊은 행사에 초대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역시 대게를 먹으니까 오늘 저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침에 대게 라면 먹었거든요. 대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 공연이 끝나면 이따가 저쪽 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다음 2주 후면은요 영덕 닭달 대게가 이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도 오셔서 사서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됐나? 잘한다. 한 번만 더 해봐요. 됐나? 잘하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날도 추운데 제가 신나게 메들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089로 한번 갑시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아직 그 우리 제 뒤에 그 서진군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많이 노세요. 아셨죠? 근데 이쪽은 소리가 큰데 이쪽은 작다. 아셨죠? 이쪽만 한번 아셨죠? 네. 어,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함성.
아주 고맙습니다. 저기 그게 아니고요. 저 그 집에 가택 저 돈 벌었어요. 아, 나 돈도 벌고 기분 엄청.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 돈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 혹시 제 이름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좋은 친구 같아서 우리 천년지기하고 제가 우리 아침마당 나가서 우승했던 곡이 있어요. 사주팔자라고 그거 다 메들리로 하나 짧게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여러분 사랑해요. 자 여러분도 국민 여러분들 I love you. 자 그러면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박수 주세요.